반갑습니다. 검정 조모씨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은 또 내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여름 정리라는 폭염을 뚫고 부랴부랴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오프닝에서도 나와있듯이 왕잠자리 낚시 영상입니다. 자,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왕잠자리 낚시, 지금 바로 미끼인 왕잠자리 수컷을 채집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아, 재밌겠다 오늘. 빨리 갑시다. 야, 정말 오늘 같은 날씨는 열사병 걸리기 딱 좋은 날씨네. 야,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천방지축 신전박이 꽃무지도 지금 나뭇잎 그늘 밑에 숨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된장이다. 자, 된장 잠자리는 우리나라 잠자리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우리나라 잠자리가 아닙니다. 요 녀석들은 봄에 한 4월달경에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날라와서 날라온 1세대들이 이제 알을 낳고 보통 한 달쯤 지나면 성충이 되고, 그래서 한 3-4회 정도 사이클을 마치고 또 애들은 추위에 굉장히 약해서 우리나라의 겨울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알과 유충도 얼어죽는 그런 비극의 잠자리입니다. 자, 폭염을 뚫고 드디어 오늘 미끼로 쓸 왕잠자리를 잡을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 흰색 방수 페인트를 깔아놔갖고 여기 또 반사되는 빛 또 열기에, 야, 계란 후라이 해먹기 딱 좋은 온도입니다. 와, 더하다 더해 여기는. 자, 이쪽으로 제가 왕잠자리를 잡으러 온 이유는 멀리 저수지까지 안 가도 녹색 페인트 위로 반사되는 햇빛이 저수지 물빛에 반사되는 햇빛과 비슷하기 때문에 왕잠자리들이 가끔가다 날라와서 조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암컷을 찾기 위해서 수색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곳을 잘 지키고 있으면 왕잠자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녀석을 잡아서 오늘 왕잠자리 낚시에 쓸 미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다려 봅시다. 예! 와, 날아간다. 야, 또 어떻게 말 끝나자마자 날라오네. 아이고, 아깝다. 자, 일단 촬영은 멈추고 채집한 후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미끼로 쓸 왕잠자리 채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잡은 왕잠자리 수컷을 집으로 데려가서 암컷으로 예쁘게 화장을 시킨 다음에 다시 야외로 나와서 본격적으로 왕잠자리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라마틱한 왕잠자리 낚시 채집 영상 오늘 멋지게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집으로 고! 자, 방금 채집해온 수컷 왕잠자리를 암컷으로 위장해 주기 위해서 꼬리 윗부분을 초록색이니까 연두색으로 칠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깜짝 같죠 여러분들.
어릴 적에 미술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쳤으면 잠자리를 끈으로 묶고 낚싯대와 연결을 한 다음에 야외로 나가서 푸른 하늘에 왕잠자리를 날려주면 2만여 개의 눈을 가진 왕잠자리 수컷들이 위장한 왕잠자리 수컷을 보고 암컷으로 착각을 해서 멀리서도 날아와서 붙게 됩니다. 그럼 그때 포충망으로 재빨리 덮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 바로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